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는 해동연구사. 자, 한 가지 소원을 그려봅시다. 신유술의 12지는 동양철학의 근본인 우주의 진리입니다. 나 자신을 가장 가까이 시키는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소띠, 몸띠, 토끼띠, 용띠, 손을 올려놓고 가셨네. 뱀띠, 말띠, 양띠, 잔나비띠, 닭띠, 개띠, 돼지띠, 해동 용궁사는 옛날부터 신비와 변화를 간직하고 있는 유해 역사를 학교에서 받아입니다. 잔대나무의 평화로움이 있는가 하면 폭풍우를 동반하는 성명도 있습니다. 대개의 사찰이 산중에 있는데 이곳은 바다에 있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자, 그러면 가보실까요?
얘 없으니까 매력이 없어. 자, 이것은 대한민국 부산 기장에 있는 해동연공사. 한 가지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진다는 곳입니다. 택도 없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오! 거의 아깝다. 자, 과연 하나 잘 좀 잘 해보세요. 하나 둘. 네, 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던지는? 위로 보물선을 그리듯이 던져보세요. 하나 둘.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라고 됐네요. The most beautiful temple in Korea. 대한 불교 조계 중 해동연공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로. 여기 그때 수국했을 때 왔었나?
네, 해동 용궁사는 신라 문무왕 10년에 원효 대사가 창건해서 산 이름을 백운산, 절 이름을 백운사라 명명하였는데 조선 철종 5년 흥선대행군에 의해 중수되면서 용궁사로 바뀌었습니다. 네, 11m 높이에 달하는 미륵불이 있고요. 승려들이 거처하는 묘사체 정면에는 흥선대행군이 직접 쓴 용궁사라는 편액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내부에 옥석으로 조각한 관음상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도난당했다고 합니다.